비극은 그녀가 시간의 문을 열면서 시작됐다. 방사능으로 뒤덮인 워머를 통과한 거야. 진짜 끔찍한 아이가 나올 수도 있어. 당신 누구야? 그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. 진경이요. 걔가 민 거예요. 자살한 여학생이랑 친했지. 근데 왜 밀었어? 엄마는 우리 진경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.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미안해 엄마. 생일 축하합니다. 그 사람 비현. 엄마! 제가 원하는 건 언제나 단 하나뿐이었습니다. 우리 어머니 죽인 범인 잡는 거. 어머니 죽인 놈을 잡으려고 경찰에 됐고 10년을 매달렸습니다. 작년부터 전국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. 지문이 조회가 안 돼요.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인지 감이 안 잡혀요. 이름하고 주민번호 어떻게 됩니까? 양홍석. 낯설라 안 보여? 엄마를 봤어. 아니 그냥 얼굴이 조금 닮은 거야. 내가 우리 엄마도 못 알아볼 것 같아?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요? 혹시 시간여행자십니까? 형사님 어머님이랑 나랑 많이 닮았나 봐요? 나 형사님 어머니 만난 적 있어요. 다른 차원의 미래에 갔다 오신 거죠? 여긴 네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야. 아니요, 나 형사님 옆에 있어야 돼요. 결단,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. 저희는 2050년에서 왔습니다. 니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2020년이야. 무슨 짓을 해도 니넨 우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. 넌 우리 못 이겨. 왜 우리 엄마 죽였어? 난 당신들 존재 증명할 수 있어. 당신은 붉은 달이 뜨는 날 우리 엄마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. 누군가의 미래가 누군가에게 과거니까요. 니들이 내 어머니를 죽였어. 내 손으로 직접 죽여줄게. 드디어 만났네. 10년 만에.